안녕하세요. 이웃집 눈퍼렁입니다. 오늘은 모형이 아닌 진짜 자작나무를 가지고 예쁜 다육이 화분을 만들었는데요. 준비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드릴, 둘, 장갑, 화분이 되어줄 자작나무, 방수 역할을 해줄 투명 매니큐어. 화분으로 만들 거니까 아무래도 안정감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넓은 쪽을 아래로 가게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뚫어 볼까요? 오마이갓, 안 뚫리네요. 제가 영상에서는 안 보이지만 한동 차거든요. 근데 좀 전에 제가 제 몸무게까지 실어서 드릴을 눌렀습니다. 보이시죠? 그런데도 꿈쩍도 안 한다는 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으란 얘기네요. 제가 찾은 다른 방법은 별건 아니고요. 자작나무를 밤사이에 반쯤 물에 담가서 불려놓은 겁니다. 불려놓지 않은 반대편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크랙이 갈 정도로 단단하게 말라있는 나무를 뚫으려고 했으니 말이죠. 그게 쉽게 뚫릴 리가 있나요? 반대면을 보면 잘 불어서 이제 크랙도 안 보이고 제가 먼저 뚫어봤거든요. 역시 어제보다 잘 뚫립니다. 본격적으로 작업하기 전에 항상 안전하게 작업하시는 거 아시죠? 자, 뚫어볼까요? 아이고, 이렇게 열심히 뚫다 보니 또 해가 졌네요. 집 안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여기서 잠깐 중간 점검 한번 할게요. 저희는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먼저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것을 파가면서 화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작업해 놓은 다육 화분인데요. 제가 그전에도 통나무로 화분을 여러 번 만들었었는데 와, 이렇게 엉성하고 지저분하게 만들어졌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작나무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나무의 질이 좋고 단단해서 벌레도 생기지 않고 잘 썩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지저분한 부분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거기에 대신 테라코타 화분을 넣어서 다육이를 심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자, 지저분했던 부분을 없애고 테라코타 화분을 집어넣었는데요. 여기서 작업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옆으로 다육이를 늘어뜨려서 심을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옆부분을 조금 더 파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자작나무로 화분 만들면서 알게 된 건데요. 합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있잖아요. 그게 일부가 이 자작나무로 만들어졌답니다. 단단하기로 천년을 가는 나무를 가지고 활자를 팠어야 되는데 제가 화분을 파고 있었으니 애초에 쉽게 될 일이 아니었던 거죠. 어쨌든 결국엔 화분도 잘 맞고 옆에 부분도 어느 정도 잘 깎여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화분 만들기 마지막 단계인 방수 처리인데요. 어떤 분들은 니스를 칠하시거나 스프레이를 하시거나 그러시는데 저는 그냥 집에 있는 투명 매니큐어로 칠해서 방수 처리를 해볼까 합니다. 매니큐어가 아주 잘 말랐습니다. 그렇다면 다육이 심으로 정원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네, 만들어진 화분을 들고 저희 집 정원으로 나왔는데요. 저는 센스가 없어서 그런지 화분을 딱 보면서 뭐 어떻게 어떻게 심어야겠다 이런 계획이 잘 안 세워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놓아서 이게 사이즈가 이게 맞는지
색깔이 이게 어울릴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맞춰보는데요. 요번에는 요 폴덴시스가 제철이라 그런지 너무 이쁘게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메인은 요 폴덴으로 정했고요. 이제 폴덴과 어울릴만한 다른 다육이도 하나쯤 더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새덤류가 예쁘게 자라는 시기라 요 그린색도 이쁜 것 같고 저쪽에 요것도 이쁜 것 같네요. 근데 막상 대보니까 또 계열이 같아서 잘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고 아무래도 폴덴이 계속 빨갛게 물이 들 것 같아서 데코레이트할 다른 다육이는 그냥 단순한 초록으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요 새덤은 화분에서 늘어지는 용도로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화단에서도 가에 심겨져 있어서 화단을 타고 내려오는 부분을 이용을 하면 화분에 심었을 때 새덤이 원래 그 화분에서 자라서 늘어진 것처럼 자연스러운 연출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한 줌 정도 뜯어서 조금 정리한 다음에 화분에 심을 건데요. 새덤을 드러낸 빈 공간에는 흙을 다시 채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새덤이 또 금세 자라서 자리를 다시 메워주거든요. 재료 선정도 다 됐으니까 이제 화분에서 분리해서 옮겨 심기를 하면 되는데요. 화분에서 다육이를 분리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뿌리를 상하지 않게 분리하느냐입니다. 건강한 댰가 많아야 분갈 이후 새로운 화분에서 병치레 없이 금세 뿌리 내리고 적응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뿌리가 하얗고 깨끗한 걸 보면 이 폴덴은 아주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분갈이 전에 하엽이 있다면 정리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통풍을 위해서도 좋고요. 병충해나 벌레, 진딧물, 깍지벌레가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도 아주 좋습니다. 이번엔 새덤을 손질해 보겠습니다. 새덤은 작기 때문에 이 수용이 흐트러지면 하나하나 심어주는 게 여간 번거롭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수용이 흐트러지지 않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짝 자리만 잡아보고 곧바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뽀얗게 자란 뿌리만 봐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일단 폴덴시스부터 자리를 잡아준 다음에 새덤도 살짝 올려서 자리를 잡아줍니다. 숯이 많은 부분은 숯도 조금 쳐주시고요. 딴 데 보고 있는 녀석들은 같은 방향을 보도록 얼굴을 나란히 맞춰줍니다. 한결 단정해졌죠? 그 다음엔 빈 곳에 흙을 꼼꼼 채워줍니다. 다음은 새덤을 이용해서 화분에 빈 공간을 채워줄 건데요. 새덤의 묵은 뿌리를 잘라주고 뿌리를 조금씩만 남겨줘도 화분에서 정말 잘 자란답니다. 사실은 새덤은 뿌리 없어도 너무 잘 자라요. 같은 방식으로 새덤을 화분의 빈 곳에 심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팁은 심으실 때 새덤의 얼굴 방향을 맞춰주면서 심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 심고 났을 때 인공적으로 심어졌다는 느낌보다 자연적으로 자란 듯한 느낌을 더 살릴 수 있거든요. 여기 귀여운 녀석 한번 보여드릴까요? 쌀알보다도 작은 잎사귀 한 서너 개 달려있었던 것 같은데 요만한 게 떨어져가지고 지 몸집보다도 기다란 뿌리를 내리고 살아난 걸 보면 진짜 대단하죠? 그래서 다른 다육이들도 생명력이 강하지만 특히나 요 새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피스 하나도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요렇게 화분에 빈 공간이 있다면 살짝 꽂아주기만 해도 뿌리 내리고 아주 잘 자란답니다. 마저 새덤을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빈 공간에 얼굴 맞춰서 심어주기만 하면 뿌리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모두 잘 자랍니다. 다육 심기 완성!
어떻게 잘 심어졌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마지막에 색깔돌로 장식을 해주려고 공간을 조금 비워뒀고요.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수형을 가진 다육 화분을 만들고 싶었는데 나루무루는 마음에 들게 잘 심겨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장식해 볼 건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색깔돌 중에 어떤 게 잘 어울릴지 이것도 한번 놓아보고 저것도 한번 놓아봐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선택할 건데요. 저는 요 갈색 계열의 화산석이 마음에 드네요. 이걸로 결정했습니다. 제일 작은 돌을 먼저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돌, 조금 더 큰 돌 해서 점차적으로 크기가 큰 것들을 올려주시는 게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줄 때마다 장식한 돌이 유실될 것을 막기 위해서 커다란 돌 몇 개는 화분에다가 글루로 해서 고정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다육이가 다 자라서 다음 분갈이를 할 때까지 요 예쁜 장식한 그대로 조금 모습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와, 이로써 며칠간 이어진 화분 만들기 대장정의 끝이 보이네요.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장갑을 벗었더니 이 영광의 상처 보이시나요? 드릴질하고 톱질 하느라고 손이 엉망이네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눌렀다 펴면 이렇게 빨갛게 요 부분들이 다 물집이 지금 생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개고생을 한 방에 날려줄 짜잔! 저에겐 예쁜 자작나무 다육화분이 생겼답니다. 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 매번 퇴근을 해서 밤에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전등 불빛에서만 촬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광에서 찍은 스틸컷 몇 장 올립니다. 화분 만들 때 궁금하셨던 게 있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